한인 자녀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2019 평화통일 골든벨 행사가 올해는 퀴즈대회와 그림대회로 나뉘어 열립니다. 민주평통 토론토 협의회와 온타리오 한국학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4일 토요일 놀수욕 커머밸리 미들스쿨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개최되고요. 먼저 골든벨 퀴즈는 그레이드 3에서 그레이드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그림 그리기 대회는 퀴즈 대회 참가하지 않는 주니어, 킨더가든 어린이부터 그레이드 2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 최종 우승자인 장원에겐 장학금 500불과 세계 골든벨 대회에 캐나다 대표로 출전하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오는 4월 30일까지 이메일 kcsa.of.ontario@gmail.com으로 신청하시거나 전화 416-505-1969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가 인원이 250명으로 한정돼 있어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까 서두르시기 바랍니다.